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23과 모두 지영 씨 덕분이에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23과에서 배울 문형입니다. 먼저 을거면을 공부합니다. 다음으로는 은 덕분에 타세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어휘와 표현으로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지영이와 줄리앙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줄리앙 씨,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줄리앙 씨한테 딱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잘 됐다. 무슨 아르바이트인데요? 한국어 잡지 기사를 번역하는 거래요. 그래요? 예전에도 번역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적성에 잘 맞아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 여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고마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모두 지영 씨 덕분이에요. 뭘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줄리앙 씨는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 줄리앙과 지영이의 대화를 잘 들으셨어요? 네. 줄리앙 씨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게 될까요? 줄리앙 씨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들과 을거면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을거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을거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내가 듣고 난 후에 그 계획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권유해요, 제안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부탁해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세요,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대화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방학 때 여행을 갈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행을 갈 거면 제주도로 가세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방학 때 무엇을 할 계획이 있어요? 네. 여행을 갈 계획이 있지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좋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행을 갈 거면 제주도로 가세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을 거면은 어떤 의미예요?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로 가세요. 라고 여행하기에 좋은 곳을 추천해 주고 있네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네. 다음 대화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향 친구들한테 줄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무슨 선물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물을 살 거면 전통 인형을 사지 그래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고향 친구들한테 줄 선물을 살 거예요. 고향 친구들한테 줄 선물을 사려고 해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선물을 사야 할지 몰라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선물을 살 거면 전통 인형을 사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기서 살 거면은 어떤 의미예요? 네, 선물을 살 거예요? 그러면 전통 인형을 사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선물을 살 계획이 있는 친구에게 내가 좋은 것을 추천해 주고 있지요? 권유하고 있지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을거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방학 때 여행을 갈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행을 갈 거면 제주도로 가세요.
고향 친구들한테 줄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무슨 선물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물을 살 거면 전통 인형을 사지 그래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문장에서 을거면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말에 영화를 볼 거면 미리 예매해 놓으세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볼 거면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네, 보다는 AV죠? 을거면은 이렇게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거면을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주말에 영화를 볼 거면 미리 예매해 놓으세요. 친구가 주말에 영화를 볼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듣고 난 후에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예매해 놓으세요. 네, 미리 표를 사 놓으세요. 미리 표를 사지 않으면 영화를 볼 수 없으니까 미리 예매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정장을 입을 거면 구두를 신으세요. 여러분 여기 입다 부분을 같이 볼게요. 입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네,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 거면을 사용합니다. 자, 정장을 입을 거면 구두를 신으세요. 네, 자, 친구가 정장을 입으려고 해요. 정장을 입을 거예요. 그렇게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친구에게 정장을 입을 거면 구두를 신으라고 권유하고 있죠? 네, 정장을 입을 때에는 구두가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말에 영화를 볼 거면 미리 예매해 놓으세요. 정장을 입을 거면 구두를 신으세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을 거면 잘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 확인을 해봅시다. 연습해 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한국어 듣기 공부를 할 거면 네, 여러분 한국어 듣기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계획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보세요. 네, 그러면 듣기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2번입니다. 우리 집에 올 거면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미리 전화하세요. 네, 친구가 우리 집에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집에 놀러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죠. 네, 미리 전화하세요. 네, 준비를 해 놓아야 하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우리 집에 올 거면 미리 전화하세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요리를 배울 거면 요리를 배울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는 친구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요리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리사 씨가 잘하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네, 리사 씨가 요리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리사 씨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예요. 4번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거면 네, 자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할 계획이 있는 친구에게 우리가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굶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네, 여러분 굶다는 무슨 의미죠? 굶다? 굶다는 밥을 먹지 않아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굶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공부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는 게 어때요? 또 우리 3급에서 공부한 표현이 있지요? 뭐뭐 하지? 그래요. 자, AV 는 게 어때요? AVG 그래요. 자, 우리 어떤 사람에게 제안을 하거나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네, 그럴 때 이 표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을 거면, 이 을 거면과 이 우리가 배운 이 표현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유학을 갈 거면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미리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네, 우리가 유학을 갈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유학을 갈 거예요. 그러면 미리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네, 알아보다는 어떤 의미죠? 조사하다, 찾아보다 이런 의미죠? 네, 이렇게 그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입니다. 콜라도 같이 주문해 주세요. 을 거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햄버거를 주문할 거면 콜라도 같이 주문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수 있지요? 네, 이 사람이 햄버거를 주문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그러면 콜라도 같이 주문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네요. 2번 문제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말에 명동에 갈 거면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친구가 주말에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주말에 명동에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주말에 명동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주말에 명동에 갈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네, 주말에 명동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면 어때요? 길이 많이 막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에게 길이 많이 막히니까 명동에 갈 거면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제 책도 좀 사주세요. 네, 지금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네요. 자, 책을 좀 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어떻게 문장을 완성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점에 갈 거면 제 책도 좀 사주세요. 네, 여러분
친구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네, 친구가 나 서점에 갈 거야. 서점에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점에 갈 계획이 있어요. 서점에 갈 거예요? 그러면 제 책도 좀 사주세요. 라고 친구의 계획을 듣고 난 후에 내가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을거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문제를 볼게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네, 자,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외국어를 공부할 거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친구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네, 외국어를 공부할 계획이 있어요. 외국어를 공부할 계획이 있는 친구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외국어를 공부할 거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라고 추천을 하고 있네요. 권유를 하고 있네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한테 선물을 할 거면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보세요. 네, 여러분 친구가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친구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한테 선물을 할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는 친구에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한테 선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보세요. 여기에도 을거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을거면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를 연습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한식을 먹으러 갈까 하는데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네, 여러분 한식을 먹으러 갈 계획이 있는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식을 먹을 거면 불고기를 한번 먹어보세요. 네, 여러분 한식이 뭐예요? 네, 한국 음식을 우리는 한식이라고 하죠. 한식을 먹으러 갈까 해요. 갈까 하는데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식을 먹을 거면 한식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불고기를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 이 친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동아리에 가입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동아리에 가입할 거면 태권도 동아리에 가입하지 그래? 네, 여러분 문장이 아주 길어졌는데요. 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동아리에 가입할 거면, 가입할 거예요? 그런 동아리에 가입할 거예요? 그러면 태권도 동아리에 가입하지 그래? 네, 자, 동아리에 가입할 계획이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태권도 동아리에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권유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우리 3급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장이 어때요? 점점 전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 학교 게시판에서 찾아보세요. 네, 자,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학교 게시판에서 찾아보세요. 네, 아르바이트를 학교 게시판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내일이 제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내일 어떤 계획이 있어요? 네,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해요.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좋은지 몰라서 친구에게 좋은 곳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생일 파티를 할 거면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이 맛있는 데다가 분위기도 좋으니까 거기에서 하세요 라고 추천하고 있네요. 네,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이 맛있어요. 맛있는 데다가 우리 공부했어요. 은는 데다가 맛있는 데다가 분위기도 좋아요. 네,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나우카 씨, 주말에 뭘 할 거예요? 주말에 공연을 보러 갈까 해요. 네, 여러분 나우카 씨는 주말에 공연을 보러 갈까 해요. 주말에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해요. 공연을 보러 갈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는 친구에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공연을 볼 거면 제가 재미있는 공연을 추천해 줄게요. 네, 공연을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재미있는 공연을 추천해 줄게요. 네, 자기가 본 공연 중에서 재미있게 본 공연을 이 친구에게 추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을거면을 같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이 표현도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놓았다가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네, 우리 다음 강에서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요. 네,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를 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강에서 여러분들과 은 덕분에 은 타세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 지금까지 어떤 결과의 이유를 말하는 표현들, 이유를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어떤 결과의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네, 먼저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결과예요. 이렇게 좋은 결과의 원인을 말해요. 좋은 일의 원인 이유를 말할 때에는 우리는 은는 덕분에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도와주신 덕분에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누가 도와준 덕분에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네, 어떤 친구들은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먼저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과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유나 원인을 뒤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의 원인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죠? 네, 여기에서도 은는 덕분이다를 사용했어요. 네, 이렇게 이유를 먼저 말할 때에는 은는 덕분에 타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문장 뒤에서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에는 은는 덕분이다, 은는 탓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의미는 같지요?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예문을 볼게요.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한 탓에 늦잠을 잤어요. 네, 여러분 늦잠을 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늦잠을 잔 이유가 뭐래요? 원인이 뭐래요?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늦잠을 잤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 어떤 것의 원인, 이유를 말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늦잠을 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죠? 안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안 좋은 일, 나쁜 결과의 원인,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은는 타세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한 탓에 늦게까지 게임을 해서 늦잠을 잤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게임을 한 탓에 늦잠을 잤어요? 네, 여러분들 중에는 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한 탓에 늦잠을 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늦잠을 잔 것은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한 탓이에요. 네, 여러분 이 문장도 위의 문장의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먼저 어떤 것의 원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는 은는 탓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늦잠을 잔 것은 자 먼저 그 어떤 일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안 좋은 결과죠? 나쁜 일이죠. 그것의 이유를 뒤에서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결과의 원인, 이유를 말할 때에는 은는 탓이다, 은는 덕분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한 탓에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잔 것은 어제 늦게까지 게임을 한 탓이에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문장에서 은는 덕분에 은는 탓에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같이 볼 거예요. 먼저 이 표현은 DV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제 친구는 키가 큰 덕분에 농구선수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 농구선수가 되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좋은 결과의 원인, 이유를 말할 때에는 우리 은 덕분에, 은는 덕분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DV와 같이 사용이 될 때 크다, 크다,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니은 덕분에, 니은 탓에를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 좋은 결과의 원인, 이유를 말하는 거니까 은 덕분에를 사용해서 제 친구는 키가 큰 덕분에 농구선수가 되었어요. 네, 키가 커서 농구선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기차 출발 시간에 늦은 탓에 기차를 못 탔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기차를 못 탔어요? 왜 못 탔어요? 네, 기차 출발 시간에 늦은 탓에 기차를 못 탔어요. 무슨 의미예요? 네, 기차를 못 타게 된 것은 기차 출발 시간에 늦었기 때문이에요. 기차 출발 시간에 늦어서 기차를 못 탔어요. 그런 의미죠? 네, 여기 늦다, 늦다도 DV입니다. 그런데 다 앞에 받침이 있지요. 받침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은 덕분에, 은 탓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차를 못 탄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죠? 나쁜 결과의 원인, 이유를 말해요. 그럴 때는 탓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 친구는 키가 큰 덕분에 농구 선수가 되었어요. 기차 출발 시간에 늦은 탓에 기차를 못 탔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은는 덕분이다는 AV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공연장에 일찍 온 덕분에 앞자리에서 봤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공연장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봤어요. 공연을 볼 때 우리 앞자리에서 보는 것은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네, 왜요?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사람, 출연하는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예요. 이렇게 좋은 결과의 이유를 말할 때 은는 덕분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앞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봤어요. 자, AV 과거 형태를 한번 볼게요. 네, 오다는 AV인데요.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침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니은 덕분에, 니은 탓에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 좋은 결과의 원인, 이유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덕분에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덕분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약을 먹은 덕분에 감기가 나았어요. 네, 여러분 감기가 나았어요. 다행이죠? 잘 됐네요. 이렇게 좋은 결과의 이유, 원인을 말할 때 우리는 덕분에를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약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감기가 나았어요.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감기가 나았어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감기가 나았어요. 이런 의미인데요. 네. 자, 여기에 먹다, 과거 형태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다 앞에 받침이 있지요? 여러분,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은 덕분에 은 탓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기가 나은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의 원인 이유를 말해요. 좋은 결과의 원인 이유를 말할 때에는 우리는 은 덕분에를 사용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자는 덕분에 지금 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아이가 자고 있어요. 지금 아이가 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쉬고 있어요. 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자다,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현재 형태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자, AV의 현재 형태는 자, 자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받침이 없을 때에는 는 덕분에 는 타세를 사용할 수 있죠. 지금 쉬고 있는 것은 좋은 결과예요. 좋은 결과의 원인, 이유를 말할 때는 우리 덕분에를 쓴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받침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는 덕분에를 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탓에 건강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요즘 어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이 나빠졌어요. 좋은 결과가 아니죠. 나쁜 일, 부정적인 이런 일의 어떤 이유를 말해요. 그런 결과의 이유를 말할 때에는 우리 타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받다의 현재 형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같이 볼까요? 다 앞에 받침이 있네요. 다 앞에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에도 는 덕분에 는 타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는 타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이가 자는 덕분에 지금 쉬고 있어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탓에 건강이 나빠졌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N 덕분에, N 탓에. 엔 덕분에, 엔 탓에 이런 표현을 한국 사람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엔 덕분이다. 엔 탓이다.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영 씨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네, 아마 줄리앙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네, 줄리앙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와, 잘 됐네요,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일의 이유를 말해요. 원인을 말해요. 그럴 때에는 자, 우리 덕분에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영 씨라는 사람 이름이 나올 때에는 그냥 덕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영 씨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이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지영 씨가 나를 도와줘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죠. 네. 자, 우리 다음 문장을 볼까요? 선배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선배님이 어떻게 해줘서 이 사람이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선배님이 도와줘서 잘 지내고 있어요. 선배님이 나를 잘 생각해주고 어려운 거 없는지 이렇게 물어봐주고 걱정해줬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우리 여기 앞에 어때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에도 덕분에를 사용할 수 있고요.
선배님에서 여기 마지막에 받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덕분의 타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로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 헤어질 때 이렇게 자주 말해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네, 이렇게 앞에 N 나운 없이 누구 이름 없이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라고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이야기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네, 여기 앞에 누구라는 이름이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당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지내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우리 배운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함께 연습해 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친구, 맛있는 음식을 먹다.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친구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친구가 요리를 해주었어요. 이 사람에게 요리를 해줘서 이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다, 노래를 잘 부르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연습을 많이 한 덕분에 노래를 잘 부르게 되었어요. 네, 좋은 결과의 이유를 말해요. 우리 그럴 때 은 덕분에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열심히 노력하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네,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은 좋은 결과예요. 좋은 결과의 이유를 말해요. 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네, 여러분, 그럴 때 은 덕분에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지갑을 집에 놓고 오다, 점심을 못 먹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지요? 지갑을 집에 놓고 온 탓에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못 먹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결과의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갑을 집에 놓고 와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지갑을 집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럴 때 은 타세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다,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열쇠를 잃어버린 탓에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좋은 결과가 아니네요. 나쁜 결과의 이유를 말해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럴 때에도 은 타세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어요.
이 사람이 한국어 실력이 좋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어요? 네, 친구들 덕분에,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어 발음이 좋아졌어요. 네, 이 사람이 한국어 발음이 왜 좋아졌어요?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뉴스를 많이 본 덕분에 한국어 발음이 좋아졌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네, 좋은 결과의 이유를 말할 때 은 덕분에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집을 구하기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도와줬어요. 한국 친구가 도와줬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먼저 온 선배가 여러분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책을 잘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책을 잘 읽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한테 책을 빌려주신 덕분에 책을 잘 읽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책을 빌려주었어요.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책을 빌려주신 덕분에 책을 잘 읽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눈이 나빠졌어요. 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텔레비전을 많이 본 탓에 눈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눈이 나빠진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죠?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나쁜 결과의 이유를 말해요. 그럴 때는 우리 은 탓에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세요.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 연습입니다.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네, 여러분, 어제 학교에 오지 않은 친구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감기에 걸린 탓에 학교에 못 왔어요. 여러분, 학교에 못 왔어요, 안 왔어요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결과의 이유를 말해요. 이유를 말할 때 우리는 은 탓에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감기에 걸린 탓에 학교에 못 왔어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수원 씨, 이사는 잘 했어요? 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같은 반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잘 했어요. 네, 여러분, 이사를 혼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수원 씨는 같은 반 친구들이 수원 씨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사를 잘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같은 반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잘 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주말에 친구들이 같이 만나재요. 나올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네. 여러분 뭐라고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숙제가 많은 탓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주말에 친구들이 같이 만나재요. 만나자고 해요. 나올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미안하지만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숙제가 많은 탓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기말 시험을 잘 봤어? 네. 여러분, 이 친구가 시험을 잘 봤다고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친구가 공책을 빌려준 덕분에 잘 봤어.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시험을 잘 본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공책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시험을 잘 봤어요. 그 친구는 아주 열심히 선생님의 설명을 공책에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공책을 나에게 빌려준 덕분에 시험을 잘 봤다고 이야기했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힘드니까 청소기로 청소하지 그래요? 그러고 싶지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청소기가 고장난 탓에 사용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청소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어요.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지요? 오늘 선생님과 배운 이 표현을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가 보면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요.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강입니다. 3강에서는 우리 듣고 확인해 봅시다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강에서는 지영이가 줄리앙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를 줄리앙 씨가 할 수 있게 될까요? 네, 우리 대화를 한번 잘 들어봅시다. 23과 모두 지영 씨 덕분이에요. 줄리앙 씨,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줄리앙 씨한테 딱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잘 됐다. 무슨 아르바이트인데요? 한국어 잡지 기사를 번역하는 거래요. 그래요? 예전에도 번역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적성에 잘 맞아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 여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보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고마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모두 지영 씨 덕분이에요. 뭘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줄리앙 씨는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우리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영이는 줄리앙에게 무슨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1번 번역, 2번 통역, 3번 과외.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정답은
번역 아르바이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줄리앙이 번역 아르바이트를 다시 해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1번, 재미있어서. 2번, 적성에 맞아서. 3번,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네.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적성에 맞아서입니다. 전에 한번 번역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적성에 맞아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줄리앙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그 회사로 직접 간다. 2번, 여자가 준 전화번호로 연락한다. 3번, 지영 씨와 함께 담당자를 만난다.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정답은 2번, 여자가 준 전화번호로 연락한다. 네, 지영 씨가 줄리앙 씨에게 전화번호를 주었죠?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 과에서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같이 볼까요? 네, 먼저 일자리라는 어휘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실에 여러분 자리가 있지요? 네, 내가 앉는 곳을 자리라고 해요. 그럼 일자리는 뭘까요? 네, 일할 수 있는 곳, 일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일자리라고 해요.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무엇을 구해요? 네, 일자리를 구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네, 이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을 구했어요. 찾았어요. 이런 의미죠? 네,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해요. 일자리를 찾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어휘입니다. 적성이라는 어휘인데요. 네, 여러분 적성은 어떤 일에 잘 맞는 성격, 어떤 일에 알맞은 성격을 우리는 적성이라고 해요. 보통 적성은 적성에 맞다, 적성에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전공을 선택할 거예요? 네, 여러분 적성에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하세요.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네, 자기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네, 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적성에 잘 맞아요? 네, 아마 자기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는 그 적성에 맞는 일, 가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일이 자기한테 잘 맞으면 자기 적성에 맞게 어떤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하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적성에 맞는 일을 꼭 찾으세요. 다음 어휘입니다. 취업하다. 네, 취업하다는 AV예요. 네, 내가 일할 곳을 구해서 일할 곳에 나가요. 회사에 나가요. 그럴 때 우리는 취업하다 이렇게 말해요. 일할 곳을 구했어요. 일할 곳을 구해서 회사에 나가요. 일할 곳에 나가요. 그럴 때 우리는 취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에 취업하고 싶어요?
네,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대기업은 큰 회사를 말하죠. 큰 회사가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있어요. 네,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네, 그런 회사를 구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어휘를 계속해서 볼게요. 출근하다라는 어휘입니다. 여러분, 출근하다는 AV예요. 출근하다는 일하러 나가다, 일하러 나오다 그런 의미죠.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몇 시에 출근을 해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지요. 보통 9시까지 출근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늦잠을 자서 회사에 늦게 출근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회사에 늦게 출근했어요. 회사에 늦게 나갔어요. 이런 의미죠. 네, 다음 어휘를 볼게요. 출근하다와 반대말이에요. 퇴근하다라는 어휘인데요. 자, 이 어휘도 AV예요. 퇴근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회사에서 일을 다 끝낸 후에는 우리는 집에 가요. 네, 집에 가요. 회사에서 집에 가요. 그럴 때 우리는 퇴근하다라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해야 할 일을 빨리 끝내고 퇴근할 거예요. 네, 회사에서 그날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 일을 빨리 끝내고 이 사람은 퇴근할 거예요. 회사에서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런 의미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이번에는 본문 대화의 내용을 함께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 지영이가 줄리앙에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하는지 우리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영 씨가 먼저 이야기해요. 줄리앙 씨,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네, 여러분, 지영이가 줄리앙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줄리앙 씨한테 딱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여기서 딱은 무슨 의미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옷을 살 때 딱 맞는 옷을 사요? 크지도 않아요? 작지도 않아요? 내 몸에 잘 맞아요. 그렇게 잘 맞는 모양을 말할 때 우리는 딱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옷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자기한테 잘 맞아요. 그 잘 맞는 모양을 말할 때 우리는 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줄리앙 씨가 할 수 있는 일, 줄리앙 씨 적성에 잘 맞는 일, 그리고 줄리앙 씨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지영이가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딱 맞는, 잘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딱이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어떤 것이 잘 맞아요? 잘 맞는 그 모양을 말할 때 우리는 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줄리앙 씨가 이렇게 말해요. 잘 됐다. 무슨 아르바이트인데요?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이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지영이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한국어 잡지 기사를 번역하는 거래요. 네, 여러분, 줄리앙 씨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줄리앙 씨에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영이가 줄리앙에게 한국어 잡지 기사를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네, 자,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그래요? 예전에 번역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적성에 잘 맞아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번역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줄리앙 씨 적성에 잘 맞아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회는 뭐예요? 어떤 것을 하기에 좋은 때를 우리는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에 좋은 때, 그때를 우리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다, 기회가 되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국에 유학을 올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유학을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하기에 좋은 때를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기회가 온다고 해요. 기회가 오다. 여러분, 그렇게 기회가 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그래서 줄리앙 씨도 기회가 되면,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나한테 오면 꼭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잘 됐지요? 자,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 자, 여러분, 줄리앙 씨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영이가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적힌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적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네, 적다는 쓰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적다의 피동이 적히다 이렇게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 전화해 보라는 말이죠. 그러면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담당자를 설명하기 전에 담당하다라는 표현을 먼저 설명할게요. 담당하다. 담당하다는 어떤 일을, 나온 을을 담당하다 이런 형태로 쓰는데요. 어떤 일을 맡아서 해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맡은 일이 따로 있어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 내가 전공한 일을 그 회사에서 맡아서 그 일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담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담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해요. 네,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담당자라고 해요. 네, 그러면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줄리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마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모두 지영 씨 덕분이에요. 네, 여러분, 아직 줄리앙이 확실하게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모두 지영 씨 덕분이에요. 지영 씨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뭘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영이는 줄리앙이 그 아르바이트를 꼭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던이었으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줄리앙 씨는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줄리앙 씨는 전에 번역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지요? 그래서 지영이는 줄리앙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줄리앙이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의미죠. 네, 지영이도 줄리앙이 꼭 그 일을 하게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줄리앙이 이렇게 말해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 지영이가 줄리앙을 어떻게 했어요? 네, 도와주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네, 신경을 써줬어요. 네, 그래서 고맙다고 줄리앙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하지요? 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과에서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실제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공부하고 말하기 연습을 해볼게요. 더 말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번 과에서 지영이가 줄리앙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네, 지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요. AVG 않을래요? 라는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할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할 생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지 않을래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점심때 불고기를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점심때 불고기를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점심때 불고기를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라고 지 않을래요?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네, 자, 상대방에게 불고기를 먹으러 갈 생각이 있는지 조금은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영화표가 두 장 생겼는데 주말에 저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래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은 주말에 저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영화를 보러 갈 생각이 있는지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물어보고 있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그 사람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은 그 사람과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그 사람에게 영화를 보러 갈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요. 다음 예문도 같이 볼게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 일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일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럴 때 우리는 지 않을래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점심때 불고기를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영화표가 두 장 생겼는데 주말에 저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배운 표현을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더 해볼게요.
우리 회사에서 같이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해보지 않을래요? 네. 상대방에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네요. 다음 연습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우리 같이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산책하러 가지 않을래요? 네. 상대방에게 산책을 하러 갈 생각이 있는지 이 사람이 같이 산책을 하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지요. 다음 연습입니다. 이번 주말이 제 생일인데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일 파티에 오지 않을래요? 네. 상대방에게 내 생일 파티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생일 파티에 올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생일 파티에 오지 않을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 않을래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우리 공부했지요?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았다가 한국 사람 만났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